자, 지난 시간에 마지널 레버뉴 곡선이 곡선에서는 독점에선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이즈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비해 턱없이 작은, 충분히 작은 이제 공급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처럼 보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독점에선 기업이 꼴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면한 수요 곡선이라는 건 그냥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요 곡선에서 마지널 레버뉴는 어떻게 생겼냐?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타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수리적으로 봤을 때 프라이스가 퀀티티를 바꿀 때 변화 같이 변해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너무 작으니까 이 내가 기업의 생산량 늘리든 줄이든 프라이스 변화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바다에다가 양동이로 하나씩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도 수면의 높이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실제로는 아주 약간 변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변한다고 기술해야겠지만 너무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독점에서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계산해 봐야겠죠. 토탈 레버뉴를. 자, 여기서 주어진 값은, 관측된 값은 요 두 칼럼입니다. 그래서 퀀티티에 대해서 프라이스가 적혀져 있는데 보통은 프라이스를 먼저 적고 그에 대한 퀀티티를 적죠. 어찌됐든 이 부분은 디맨드 스케줄, 즉 수요함수입니다. 이 수요함수에서 토탈 레버뉴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죠. 프라이스랑 퀀티티를 곱하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곱하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유도된 식입니다. 앞에 정보로부터. 이 토탈 레버뉴로부터 다시 마지널 레버뉴를 구할 수 있죠. 이것도 유도되는 거죠. 델타 Q로 델타 TR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맨드는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거 디맨드예요. 요 놈은. 그 마지널 레버뉴도 아까 구했죠? 구한 걸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우아향하면 마지널 레버뉴 커브는 걔보다 좀 더 급격한 경사를 나타내는데 직선에 한해서는 기하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출할 수 있냐면 요 제로라인 있죠? 제로라인의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밑변의 정확히 절반을 지나갑니다. 마지널 레버뉴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디맨드 커버가 직선일 때에만 그렇습니다. 곡선일 때는 이제 약간 베리에이션이 생기죠. 그럼 그때그때 그냥 미분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요때만큼은 그냥 직선형의 수요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포인트가 A예요. 이 독점 기업이 이만큼을 생산하고 있어. 이만큼의 가격에. 그럼 이때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인 이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미세하게 조금 더 팔았어. 한 단위 더 팔았어. 그래서 이 포인트로 옮겼어. B라는 포인트로 옮겼어요. 그러면 토탈 레버뉴가 바뀌겠죠? 자, 보시면 이만큼은 줄었고 이만큼 늘었죠. 이게 각각 원인이 달려져. 얘는 가격이 다운돼서 줄어든 거고 이쪽은 수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가격 때문이라고 봐서 가격 효과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수량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효과가 50 곱하기 8, 마이너스 50 곱하기 8이죠. 줄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수량 효과는 플러스 550 곱하기 1입니다. 세로 길이가 550이고 가로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둘을 합치면 마지널 레버뉴가 나오죠. 마이너스 400 플러스 550은 150.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는 150인 겁니다. 이걸 일반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탈 레버뉴 곡선의 기울기예요. 토탈 레버뉴의 가장 높은 점은 여기죠. 그리고 이때 마지널 레버뉴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의 큰 부분은 수량효과, 플러스인 효과가 가격과 네가티브 효과보다 큰 거고 마지널 레버뉴의 작은 부분은 그 반대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맥시멈 토탈 레버뉴인데 우리가 원하는 점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점은 맥시멈 프로핏이죠. 그래서 토탈 레버뉴가 맥시마이즈 된 점도 사실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주인 대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문제는 아직은 논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토탈 레버뉴가 맥시마이즈 된 점인데 이게 지금 삐뚤어 된 이유는
마진을 내보니 반칸씩 내려갔어야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씩 어긋나요. 지금 이렇게 마진 레버니를 이렇게 위로 몰든지 아래로 몰든지 이건 여러분 취향 따라서 어떤 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가장 그래도 정확한 건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윤 극대화 수량 아니다. 이거는 레버니 극대화 수량이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굳이 얘기하자면 기업의 사이즈를 극대화하는 수량입니다. 사실 전략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먼저 그 매출을 키운 다음에 이윤 극대화를 후에 도모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토탈 레버뉴 극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고려하려면 토탈 레버뉴에다가 얘의 코스트를 빼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윤 극대화를 생각하면 결국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점에서 극대화 수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컬럼 4개는 이미 구했던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토탈 코스트 구조가 지금 그냥 개당 200이 나오는 걸로 단순화해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가 지금 200으로 일정해요. 원래는 마지널 코스트도 이제 뭐 우상향하는 게 원래 더 좋은 거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평의 MC 곡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프라핏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라핏은 일단은 프라핏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요 수량. 8의 수량을 생산하고 6배의 가격에 파는 것이 프라핏의 측면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시면 지금 코스트 마진 레버뉴가 지금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점이죠.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세분화되면 똑같아지는 점에서 이 포인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마지널 코스트 200으로 일정하니까 마지널 레버뉴가 200인 점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가운데 걸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150과 250의 사이 정확히 가운데죠. 200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옵티멀 퀀티티다. 모노폴리에서의 즉 독점에서의 옵티멀 퀀티티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수량으로 팔렸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여기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는 뭐겠어요? 마지널 코스트겠죠. 마지널 코스트가 프라이스랑 같을 때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기업이 진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지티브한 이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생산하겠죠. 가격 계속 다운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널 코스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 200인 가격이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16의 수량에 200의 가격까지는 얘네들이 공급할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이렇게 팔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제로를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프라핏을 다시 한번 계산했죠. 왜냐하면 이게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독점은 일개 기업이자 시장 전체를 유일한 공급자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 여러 개가 이런 수량과 가격의 총 가격이 16이 되도록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그래서 이때 이윤이 계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제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윤은. 자, 이 표도 여기도 바뀌었죠. 여기 바뀐 부분도 설명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완전 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을 봐야 되니까 개별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잖아요. 프라이스가 상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200인 걸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원적인 차이 때문에. 기업이 다수다, 하나는 기업이 한 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와 프라이스와 마지널 레버뉴가 다 똑같죠.
장기 균형에서는 그래서 이 노란 수평선으로 나타냈고요. 방금 말한 그 표에서 한 논의를 지금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요 부분이 마지널 레브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마지널 레브뉴가 요거죠. 그리고 얘 마지널 코스트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이 점이 이윤 극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QM이라고 부른다면 모노폴리에 라지 M을 붙여서 QM이라고 부른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마지널 레브뉴가 얘가 아니죠. 프라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요 노란 라인이 마지널 레브뉴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디맨드가 이것과 만난 요 지점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경쟁 시장의 C를 따서 QC라고 부른다면 보세요. 수량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더 싸고 더 많이 공급하고 있죠. 그러면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했을 때 요만큼의 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파레토 효율성 입장에서. 그래서 독점에서의 토탈 레브뉴와 토탈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이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어요. 갈색 영역만큼의.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토탈 레브뉴가 이만큼이고 토탈 코스트가 이만큼이어서 프로핏이 제로죠. 그런데 여기서의 소비자 잉여는 총 소비자 잉여는 독점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총 잉여는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요만큼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만큼이니까 더 크죠. 면적, 총 면적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분석하는 부분을 좀 갖고 와서 사실 독점 시장 결론이 조금 복잡합니다. 요 차트를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은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똑같아요. 다만 얘가 직면하는 마지널 레브뉴 커브가 이 디맨드 커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흐린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게 달라진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브뉴가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널 레브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만나는 점. 만나되 마지널 레브뉴를 마지널 코스트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만나야 돼요. 어쩌다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만나면 여기는 그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균형으로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낮은 점이에요. 이윤이. 가장 높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그 사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아무튼 맨 처음 찾을 포인트 A 포인트고요. 그때 두 번째로 찾을 포인트는 그때 균형 수량이 이 만나는 수량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수량이 바로 이 독점 기업의 균형 수량, 그러니까 최적 이윤 극대화 수량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은 얼마냐? 그 수량에서 팔리는 수량만큼 가격이겠죠. 이만큼을 팔 수 있는 가격이 디맨드 커브로부터 결정되니까 이 가격에 이 수량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토탈 레브뉴는 요 면적이고 그때 토탈 코스트는 에버리지 코스트 어디 만나? 얘랑 만나니까 둘에서 빼주면 요 흐린 파란색이 된 거죠.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무진장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에버리지 코스트의 미니멈이 되게 중요하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개별 경쟁 기업, 개별 균형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디맨드를 맞추려면 이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계속 공급하겠지, 이 가격에. 디맨드랑 만날 때까지. 여러 개가 돼서 여기 디맨드랑 만날 때까지. 그러면 그때 수량이 있겠죠. 그 수량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일 때의 공급 수량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부문 경쟁 시장 균형. 즉 이제 독점이 아닌 상황에서 완전 경쟁하고 있을 때 여러 개 기업이 들어갔을 때의 균형 수량은 요만큼이고 그때 균형 가격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에버리지 코스트 미니멈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반독점 정책을 펼쳐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 뭐 기업을 쪼갠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만든다면 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독점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독점 기업한테 야, 너 가격 좀 낮춰라. 이렇게 규제를 해야겠죠. 가격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격 규제를 요 수준으로 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국가가 야, 씨, 완전 경제 시장 하면 이만큼 가격이 하니까 너 이만큼 가격 해라? 라고 억지 부리면 억지로 이쪽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의 공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토탈 레버뉴 계산해 봐요. 지금 여기 닿지도 않는데 코스트 이만큼에서 이만큼 코스트 나오죠? 그다음에 레버뉴는 얼마예요? 이만큼이거든요. 토탈 코스트와 토탈 레버뉴가 훨씬 크니까 셧다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보다는 낮춰도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가격은 어때요? 요 가격은 지금 그래도 이윤이 나죠. 포지티브하게 계산해 보시면 나죠. 나니까 그걸 계속해서 옮겨봐요. 그러면 A씨랑 만나게 할 수도 있고 MC랑 만나게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강제 수량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기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다운하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돼서 기업이 생산할 유인이 없어요. 철수합니다.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묘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야, 너 가격을 이만큼 해라 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마지널 레버뉴가 이제 그 가격 규제 당하는 동안 수평선으로 볼 거 아니에요. 프레스랑 같아지거든요. MC랑 어디서 만나요 지금? 이것보다 전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가격은 그렇게 하고 수량 여기다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수량까지 강제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그것도 안 되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지죠. 독점 제도 때문에 분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시장일 때 가격은 경쟁 시장일 때 가격보다 높아요. 그리고 수량은 적어요. 그 말은 자중 손실 혹은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 차트를 다시 그려보면 만약에 머너폴리에서라면 아까 그렸던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면 이 빨간 네모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MC 곡선이 우상향하면 이렇게 해서 아래쪽도 색칠될 텐데 지금 MC 곡선을 수평선으로 표시하고 있죠. 생산자 잉여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독점에서라면 일단은 기업이 얻어가는 이윤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자중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독점에서의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데드웨이로스가 발생했죠. 독점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제 MC 곡선을 왜 수평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자면 원래 MC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독점에서는 그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마지널 코스트 곡선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수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그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기업이 한 개냐 여러 개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근데 우리의 독점 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할 문제가 전혀 없도록 수평의 마지널 코스트 곡선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독점 시장에서는 자중 손실 혹은 사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건 역시나 독점 때문에 거래하지 않게 된
악의 근원인 거죠. 그런 미발생 거래가 그거 왜 나타났느냐? 독점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했으니까. 이건 시장 실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독점에 대해서 반독점 정책을 공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다른 이슈, 가격 차별 이슈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독점이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가격 차별이라고 해요.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점 기업은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로 설정했는데 사실은 독점 기업은 같은 상품을 다른 소비자한테 다른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A씨는 500원, B씨는 700원 이러면 B씨가 붕괴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고 약간 이제 덜 화나는 방식으로 합니다. 1급 가격차별, 그러니까 가격차별의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는데 제일 극단적인 가격차별은 완전히 소비자들에게 다른 가격을 매겨버린 거죠.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프라이스 태그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독점자가 소비자 성향을 완전히 아는 경우에 그냥 윌리니스 투 페이만큼 매겨버리는 거예요. 스카우트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3,000원, 2,000원, 2,500원 그 가격을 탁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사겠죠? 자기 윌리니스 투 페이랑 같으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경우에도 효율적입니다. 잉여를 전부 생산자가 가져가긴 하나 자중 손실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윌리니스 투 페이가 낮은 애한테는 또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미발생 거래가 없어요. 나 관둘 거야 이 가격에 안 사 라고 하면 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를 계산해 보시면 그냥 전부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만 달라지고 균형 가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윌링니스 투 페이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여러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그 숫자를 기업이 알고 있어야 되죠. 얼마에 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가격 차별은 있으려면 이제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노련한 딜러가 얼마까지 보고 오셨냐 이러면서 이제 딜을 시작했었죠. 지금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정보가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시장에서는 그게 사실상 사라졌어요. 2급 가격 차별은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을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에 맞춰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뭐 막판 세일이라든가 뭐 타임 세일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매 특성이 이쪽 이런 그룹의 소비자들은 되게 뭐 가격에 예민하니까 싸게 공급하고 이런 그룹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니까 높은 가격에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세일즈를 하는 거죠. 혹은 뭐 상업용과 주거용을 나눠서 전력이나 수도를 매기는 경우도 있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보다 더 싸요. 왜냐하면 더 탄력적이니까. 그리고 상업용은 아무래도 생필품적으로 쓰니까 좀 더 비싸게 매겨진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만은 논의가 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2급 가격차별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둔감한 즉 윌리니스 투 페이가 높은 그룹에는 높은 프라이스를 매기고 그 다음에 윌리니스 투 페이가 낮은 그룹에는 낮은 프라이스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지금은 가격을 두 개로 설정한 거죠. 하이와 로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 그때 소비자에게는 이만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만큼은 대두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에 요 두 개는 소비자잉여, 이건 대두해로스. 그리고 요 흐린 파란색은 생산자가 가져간 잉여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면 프라이스가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상중하가 되고 그때도 가장 높은 그룹 이렇게 팔고 이 가격에 팔고 중간 그룹에는 이 가격에 팔고 낮은 그룹에는 로우 프라이스에 파는 거죠. 결국은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이 가격 차별이 무한히 짜잘하게 되면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중 손실은 점점 작아지고 그 소비자 잉여도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가격 차별을 세분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3급 가격 차별은 좀 더 이제 느슨한 방식이지만 조금 더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를 그룹핑하는데 사실은 원하는 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그룹핑하고 싶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할인이나 그 경로우대 할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은 이 두 그룹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돌봄을 받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그런 선의를 자발적으로 규제도 없는데 하진 않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두 집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 높아요. 학생들은 용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늙은 분들은 이제 은퇴 자금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양쪽 다 그리고 양쪽 다 여가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5km 떨어진 데서 100원 싸게 파면 거기 달려갈 이제 집단들인 거죠. 그게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여가도 짧고 그래서 그런 세일 기간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피곤해. 가격 탄력성 낮아요. 그냥 그 가격을 사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런 집단한테는 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생 중에도 가격 탄력성이 낮은 사람도 있고 직장인인데도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결국 아무튼 그래도 그게 통계학적으로는 확률이 높으니까 기대 이유는 높일 수 있겠죠. 다음에 3급 가격 차별의 또 다른 베리에이션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해서 뭐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거나 뭐 아니면 학생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가격 차별하는 건데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 미션 같은 거를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 충족하면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그 미션을 하려고 하겠죠. 탄력성이 높으니까. 대표적인 게 쿠폰 모으기 같은 겁니다. 10개 모으면 뭐 할인해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환불제. 사고 난 다음에 뭐 양식에 기입해서 보내면 리펀드 해주는 거 일부를 아니면 얼마 이상 사면 할인해 준다 하면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이거 뭐 100개 이상 사면 뭐 반값인데 우리 100개 할 사람 모집해가지고 사면 이 사람들 치팅을 하면서 막 붕괴하면서 파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탄력성이 높은 분들이구나 낮은 가격에 제시하는 거죠. 혹은 2부 가격이라고 해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여러 가지로 이제 행동들에서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특히 독점 기업,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들은 독점성 있는 기업들은 그 정보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참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렸다가 쇼핑한 사람들 있죠. 세일 기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일하는 사람들 있고 사는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은 탄력적이니까 그 가격에 합당한 가격,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만약에 책을 사는데 이 양반이 하드커버를 산다 그럼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한다는 비탄력적인 거니까 하드커버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깁니다. 보시면 양장본과 페이퍼백과 하드커버 가격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게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아니라 탄력성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기는 겁니다. 혹은 상품을 사기에 줄이 길게 쓴다 이러면 이제 이것도 비탄력적이라는 신호죠.
그래서 완전 가격 차별에 근접할수록 자중 손실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분배는 전부 생산자 행위가 흡수해요. 생산자가 흡수해요. 그래서 분배가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분배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생산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것은 이 자중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독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독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먼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 독점인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되돌려 놔도 다시 독점으로 갑니다. 언젠가 또 흡수합병하고 합병하고 합병하고 해서 아니면 도태되고 작은 기업들이 작아지고 마켓쉐어가 1등인 기업이 마켓쉐어가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 다시 독점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근원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자연 독점인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뽑아버리든지 그러니까 공영화나 민영화 그러니까 공영화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정부가 독점을 어쩔 수 없이 유지시키면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합니다. 아까 말한 그 방식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냅두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자연 독점이 아니라면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반독점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쪼개면 되는 거죠. 기업을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자연 독점이 아닌데도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있었으면 그 요인을 해소해버리면 됩니다. 공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독점적 성격이 있으니까 시장 실패가 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아닌 공사, 그러니까 정부 혹은 준정부 기구를 통해서 그냥 독점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한 가격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되는데 아까 차트 보셨죠?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인데 독점을 해소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걸 보셨죠?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공사의 이런 공영화된 서비스들은 적자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한 경우 많잖아요. 뭐 상수도 공사 봤더니 적자가 어마어마해. 아니면 지하철 적자가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나고 있어. 망해갈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망이기 때문에 독점성, 자연 독점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러 낮은 가격에 하는 것 자체가 소득 재분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네핏을 제공하고 사실은 그 코스트는 전부 다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무튼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좀 더 많이 걷어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하게 야 적자 나니까 때려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뒤집어 보면 공사가 운영하는데 흑자가 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자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잖아요.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가격을 더 낮추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격 규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데 소비 측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우린 이미 배웠었죠. 가격 규제를 배우면서. 가격 상한은 에버리지 코스트 혹은 마지널 코스트. 이 두 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아요. 기업의 수량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에버리지 코스트를 갖고 하겠지만 만약에 생산량은 기업의 자유다라고 한다면 마지널 코스트와 수익성이 만나는 점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중 손실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자연 독점이라서 피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자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노폴리인 경우에는 이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에 대해서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을
구간에서 디맨드 커브가 잡히는 거잖아요. 이때 요 얘도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최소화하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존재하겠죠. 이 기업은 사실은 총량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합리적이지만 이 수량을 공급하면 시장 수요보다 훨씬 많이 공급을 하니까 이걸 선택할 수는 없고 이 단기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는 여기에서 설정을 할 겁니다. 이 동네에서. 그때 이 에버리지 코스트와 얘가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C 곡선을 수평선으로 만든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노폴리 퀀티티는 이만큼이야. 그런데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얘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여기서 시장 공급 수량이 되겠지만 이 수량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단일 기업이 공급해야 되므로 이때 코스트가 레버뉴를 초과해버린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그래도 프라핏이 나옵니다. 익세스 프라핏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얘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건 더 낮춰도 프라핏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라핏이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디맨드 커브와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만난 이 지점에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어중간하게 가격 상한제를 설정한 거고 더 낮춰서 아예 에버리지 코스트와 디맨드 커브 만난 점에서 설정을 해버리면 프라핏은 제로가 되고 데드웨인 로스는 여전히 발생하지만 데드웨인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하는 최선이다. 근데 MC 커브가 우상향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 얘기는. 그래서 복잡한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봤던 그거예요. 독점 시 마지날 코스트 커브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기업이 여러 개니까 수평합을 할 수 있잖아요. MC 커브가 수평합이 돼서 이런 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되고 끝나요. 그런데 독점이 해소가 안 된다면 그때 벤치마킹 된 이제 데드웨인 로스는 여기 있습니다. 프라이스 실링을 여기로 하면 독점 요인을 제거 못할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가격 상한이고 이거는 기업의 수량 규제 못할 때고 그럼 이 라인은 뭐냐? 강제로 여기까지 생산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 라인까지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한다면 가격 제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MC랑 만나는 점이 더 작아져서 자중 손실이 커집니다. 그 가격은 나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조금 생산해야지. 그래야 내 이윤이 극대화되거든. 이라고 기업이 설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는 정부가 얼마나 더 통제할 수 있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수량까지 통제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MC 곡선과 만나는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자중 손실을 이만큼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다. 아니면 제도화해서 AC컵 수량까지 강제할 수 있게 해서 이 수량 이만큼 만들어! 라고 강제를 해버리면 이만큼이 이제 자중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력이 더 강하다면 여기까지는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독점이라서 완전히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데드웨인 로스는 독점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 나왔네. 그럼 에버리지 코스트랑 만나든지 뭐 MC 커브랑 만나든지 그 점에서 가격 상한 정하면 되잖아. 왜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에버리지 코스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이걸 알려면. 근데 기업은 그럼 정부가 물어보겠죠. 야, 너 에버리지 코스트 어떻게 돼? 이거 물어볼 텐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프라이스 실링이 정해져 버릴 텐데 이윤에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 보고할 경향이 유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거를 실제 생산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 보고하는 경향을 감안해서 니네들 적어낸 거 알아. 아유, 어차피 50% 뻥튀겠지? 하고 낮췄는데 그게 실제보다 너무 낮춰버렸다. 해버리면 기업이 생산을 너무 적게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아까 그래프에서 프라이스 실링을 더 낮춰봐요. 그러면 대도연 뉴스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지 코스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그 프라이스 실링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화하려면.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 모든 논의는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정부가 그러냐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선출하는 어떤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선출을 1차적인 목표로,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 얘네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록 나이브하게 득표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상황은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부의 목표도 국민들의 행복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득표의 극대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독점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형성되는 거니까 내비둬라. 그래서 정부의 목표가 사회 공동체의 실제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래서 사회 목표는 행복의 극대화겠지만 정부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다. 권력 획득이다. 득표의 극대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정부의 간섭은 더 큰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독점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게임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인가 해보면 알겠죠. 자, 일단 사실 이 게임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과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점 기업들의 상황이 프리즈너스 딜레마랑 사실 구조가 같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협조할 유인도 있으면서 동시에 비협조를 할 유인도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분석하는데 게임 이론이 굉장히 적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배우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걸 위해서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동시선택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내시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전개형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게임들 중에 하나를 시험 삼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자, 원래 두 명이 하는 게임인데 각각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있어요. 이런 게임을 이제 생각을 하면 만약에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상대를 바꿔도 게임 룰이 바뀌지 않죠. 그런 게임이라면 조합이 나오는데 그게 144가지인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형법에서는 자백은 증거로서 100% 채택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채택된다고 치고 그러면 부인한 놈은 위증죄가 있으니까 너는 50년으로 훨씬 더 큰 형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자백한 사람한테는 정상 참작을 해서 바로 석방시켜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읽는 법은 뭐냐면 이쪽은 A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쪽은 B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 A의 페이오프, B의 페이오프인데 여기서는 형량이니까 클수록 나쁜 거죠. 그래서 석방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A, 만약에 둘 다 부인하면 A는 1년, B도 1년을 산다는 뜻이고 A가 부인했는데 B가 자백했어 라고 하면 A는 50년을 살고 B는 바로 석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을 페이오프 테이블, 보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은 의사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보수 행렬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선택은 부인 아니면 자백 둘 중 하나뿐인 거거든요. 가능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얘네들이 각자 가져가게 될 페이오프를 나열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두 명이 하고 각각 두 가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합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페이오프가 전부 다 나열돼 있는 겁니다. 이걸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유한 게임은 이렇게 페이오프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표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게임 이론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 우월 전략이라는 개념을 썼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B의 입장에서 볼게요.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부인하거나 자백하거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자백한 건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로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일단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페이오프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A가 얼마를 받을지는 관심 없어. 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1년과 석방 중에 어느 게 나아요? 석방이 낫죠. 그 여기다 체크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부인하면 난 석방을 하는 게 더 낫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백이 우월 전략이다. A가 부인할 경우엔 자백이 우월 전략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B가, A가 자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사는 거랑 10년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아요? 10년 사는 게 낫죠? 자, 보세요. A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자백하는 게 더 낫죠. 이런 전략을 강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월 전략도 종류가 있는데 약우월 강우월이 있는데 우리는 강만 볼 거예요. 약은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무조건 나은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은 우월 전략입니다. 그런데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B는 자백이 우월 전략인데 A는 안 그렇겠어요? 이거 완전히 대칭이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A 우월 전략도 자백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자백하고 10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만약에 둘 다 부인했으면 파레토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 게임에서는. 자, 이게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우월 전략은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강력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은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도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으로 만들 수 있어요. 3x3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데 둘이 가위바위보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가 할 수 있는 액션이니까 3x3 모든 경우에서도 나오죠. 가위랑 바위를 내면 바위를 내는 애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우월 전략 균형 내보면 안 나옵니다. 만약에 하려면 우월 전략 균형이 있으려면 이래야죠. 가위에도 이기고 바위에도 이기고 보에도 이긴 놈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내면 되죠. 라고 하면 이건 제사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내면 쫓겨나죠. 커뮤니티에서. 너 집에 가 이러고. 아니면 순례를 하든지. 실제로는 대부분의 게임은 그 우월 전략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되게 신기한 게임이에요. 우월 전략 균형이 있는 게임입니다. 있는 게 신기해요. 있는 게임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우월 전략 균형이 있는 다른 게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만약에 이걸 내는 게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이기는 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다들 이것만 내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그런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이 안 좋은 균형이야. 그래서 흥미로운 겁니다. 다른 게임들은 보통 그냥 당연한 게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만 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좀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균형 개념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존 내시가 했던 생각이고, 그 사람은 모든 유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유한한 개수의 행동이 있는 게임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균형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걸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해요. 베스트 리스폰스라는 거를 먼저 고릅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욕을 했을 때 1년 석방 중에 이거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50년, 10년 중에는 이게 나오니까 이걸 표시해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A가 예를 했을 때 1년과 석방 중에 어느 게 나은지를 먼저 검토해요. 석방이 낫네.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50년, 10년을 검토해요. 10년이 낫네. 검토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최적 대응, 베스트 리스폰스가 한 칸에 다 나오면 이걸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각 모든 경우의 수를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 여기 있으면 A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B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 이쪽에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쏠립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에스모글루 교과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베스트 리스폰스의 쌍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직관적이 편해서 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백자백이 내시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의 균형은 내시 균형보다 더 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월 전략이면 그 전략은 반드시 내시 균형이지만, 내시 균형은 약한 균형이기 때문에, 우월 전략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내시 균형인데 우월 전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보다 강하고, 따라서 우월 전략이 존재한다면 그건 정말 강력한 균형이거든요. 하지만 그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시 균형은 모든 유한 게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 내시가 노벨상을 탄 거죠. 근데 사실 여긴 트릭이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게임 이론도 사실은 수학이에요. 완전히 새로 정의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이냐면, 게임의 구성 요소를 빠짐없이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성립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그것을 위해서 전제가 몇 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레셔널리티인데, 게임에서의 레셔널리티는 좀 더 우리가 경제 이론을 지금까지 분석했을 때 이득이 되는 건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레셔널리티였잖아요. 이코노믹 레셔널리티였는데, 게임에서의 레셔널리티는 좀 더 강해야 돼요. 상대방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레셔널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얼핏 들으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분석했을 때는 남들이 레셔널하든 아니든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게임 이론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나의 파이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즈너스 딜레마다,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할 건데, 좀 이따가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상대가 진짜 만약에 완전 합리적인 것을 이고, 나도, 그러니까 게임을 한 상대방이 나도 되게 합리적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걸 서로 엇갈려서 막 무한대로 가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안다면 딜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인간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론은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쉬운 심플 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걸 서로가 다 알고 있다는 이 초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데 이건 게임 이론의 초합리성 부분을 아니면 저기 구글링해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지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에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참가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통지식이라는 건 서로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의 그 무한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되게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에요.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게임은 아래 네 가지가 누락 없이 전부 기술되면 게임이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참가자가 누구냐. 참가자 집합이 정의되어야 되고 걔네들의 액션들. 그래서 이걸 액션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 에스모글루는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구분한 사람들은 이 액션과 스트래티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한 사람들은 액션은 할 수 있는 거 뭐 자백이냐? 뭐 아니면 배반이냐? 아, 뭐지? 부인과 자백이었죠. 부인이냐 자백이냐? 이걸 액션으로 보고 스트래티지는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자백하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액션 플랜들 있죠. 그것들을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면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게임을 한 가지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 뭔지 알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게임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이제 행동들의 이제 조합이 가능한 모든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나열되는 것을 이제 아웃컴이라 부르고 각 아웃컴에 대해서 보수가 정해지면 게임은 성립합니다. 그럼 이 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플레이어들. 이제 말 그대로 플레이어들이죠. 게임을 하는 주체들이죠. 액션을 정하는, 결정하는 주체들입니다. 게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직일 수도 있고요. 집합체일 수도 있고 뭐 큰 가시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어캣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아무튼 게임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아웃컴이 달라지고 내 페이오프가 달라질 수 있으면 그건 무조건 게임이에요. 따라서 혼자서 하는 게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론이라고 할 때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PC로 하고 있는 그 게임과 같아요. 보드게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게임하는데 솔프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게임이에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반드시 게임은 완전 혼자가 액션을 취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아예 성립 안 해요. 게임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돼요. 세 명, 네 명, 다섯 명, 뭐 N 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명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가자들은 이윤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상대도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룰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아웃컴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합리성보다는 좀 더 강하다. 근데 기존의 그 합리성은 무슨 뜻이었느냐?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은 반드시 하고요. 자신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 합리성의 하나의 원칙으로 보는데 당연히 인간에 대한 타당한 진술이 아니죠. 이걸 바로 모순 카운터 이그젬플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이 합리성 가정을 그래도 이제 도입하는 것은 모형을 풀기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 되게 세상을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합리성을 많이들 가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상대방도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상대방도 내가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뭐 이런 전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 혹은 전략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행동과 전략을 분리하고 있죠. 근데 액션도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분리한 개념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의 집합. 가위바위보라면 가위, 바위, 보가 이제 행동 집합이고 스트래티지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난 일단 가위를 먼저 낸 다음에 분위기를 봐. 뭐 이런 사람이면 일단 가위를 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상대가 뭘 내면 난 그 다음에 뭘 낸다.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을 정할 수 있겠죠? 그게 스트래티지라는 거예요. 두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액션 대신에 스트래티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스모글루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리고 엄밀하게 보자면 액션 플랜은 사전적으로 게임하기 전에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나 바위나 보 중에 뭘 낼지 미리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해도 돼요. 3분의 1씩 해야지, 랜덤으로 내야지. 이것도 사실 액션 플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믹스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혼합 전략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내시균형 혼합 전략까지 검토해야 완전히 논리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그 혼합 전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도 한번 하고 땡일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수의 딜레마를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요. 그냥 아무 누구랑 매칭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실제 할 게임이에요. 그럼 하겠죠. 하고 나면 이제 결과 나오겠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딱 타이밍이 좋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겠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제가 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거고 여러분들 학번으로 로그인해서 기다리면 매칭이 됩니다. 이 학생들 중에 누군가랑 누구랑 매칭된지 안 알려줘요. 바로 옆자리일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C나 D 중에 하라고 해요. 페이오프 테이블 보여주면서. 그럼 여러분들 C나 D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 알려줘요. 너는 뭘 했고 상대는 뭘 해서 이 아웃컴이 이렇게 나왔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아주 낮은 퍼센티지지만 과제 점수의 일부로 들어갈 거예요. 그 스코어가. 근데 극히 일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서 들어갈 거고 참가 여부로 70%를 반영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웃컴은 베리에이션이 그 나머지 30%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과제 점수가 전체 10%인가 그럴 거고 이번에 이 프리젠트 딜레마를 하게 되면 앞에 과제가 하나 있었으니까 총 두 개죠. 그러니까 10%를 다시 절반 반띵 한 다음에 그거에 다시 70% 한 다음에 거기 30%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데 뒤에 게임을 몇 번 더 하게 되면 그게 다시 n분의 1로 더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세분화됩니다. 이제 이후에도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게임을 몇 번 더 하려고 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무튼 하지만 적은 비율이지만 반영된다는 것을 이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험은 한 번 하고 끝내보고 그 다음에 동일 상대로 여러 번 해보려고 해요. 그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그냥 아무나 만나서 하나 하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만나서 열 번을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게임을. 같은 사람이랑. 누구랑 매칭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매칭된 사람과 이때 매칭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생각해봤다 라고 하면 그게 전략입니다. 사실은 내시균형은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떤 상태에 있어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밥꿀 더 이득이 되는 게 있어,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탈하려고 할 테니까 더 나은 상황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에 대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작업을 수행했을 때 더 이상 어떤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반대로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플레이어의 최적 대응의 쌍이 존재한다면 그 쌍이 바로 그 전략 프로파일이 바로 내시 이퀼리브리엄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가지는 이 저거는 그 기여한 바는 뭐냐면 균형 개념을 고안했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유한한 수의 플레이어와 유한한 수의 전략 있는 게임, 액션 혹은 전략 있는 게임에서 언제나 내시 균형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다는 데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양반이 썼던 논문이 있는데 꼴랑 네 페이지입니다. 세 페이지인가? 수식이 하나도 안 보여요. 놀랍게도. 20세기 초 논문이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위대한 논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굉장히 유용한 성질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학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하다못해 분석하려고 해도 이걸 모형으로 분석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일단 뭘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률 이론 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상대도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야 분석이 진행될 텐데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학식으로는 이걸 기술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이론에서는 그게 아예 그게 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수학식 자체가.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이제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균형이 아닌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아닌 다른 보수표를 갖고 있는 다른 성격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